놀라운 카리스마를 가진 남자, 따뜻한 목소리를 가진 남자, 성악가에서 크로스오버 가수로,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이 되어 국민 가수의 꿈을 꾸는 남자, 오늘 천태만상 초대석의 주인공 가수 손태진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카메라 보시면서 지금 기다리시는 팬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보이는 라디오죠.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도 엄청나게 왠지 즐길 것 같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네, 함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따끈따끈한 신곡으로 온 가수 손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아, 스튜디오 여기 왼쪽에 이제 모니터 화면이 있어요. 얼굴 쨍하게 예쁘게 나가고 있지요. 되게 밝게 해주시네요. 그쵸, 그래도 여기 조명이 아주 좋습니다. 반짝반짝한데 오늘요. 아유, 진짜 바쁘실 텐데 요즘 이렇게 천태만상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어떻게 스케줄 바쁜데 요거 자는 거 먹는 거 더위에 좀 잘 챙기고 계시는지요? 네, 그래도 더위는 그나마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게 계속 실내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다 나갔을 때 약간 온도차 좀 강하게 느끼시잖아요. 강하게 느끼고 있는데 저 요새는 느낄 새도 없이 다시 또 차에 타서 또 다시 실내로 들어갔는데 냉방병 조심하셔야죠. 아, 그렇죠. 네, 조심해야죠. 팬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항상 건강을 지금 챙겨야 된다 막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따끈따끈한 신곡을 발표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제목이 참 좋은 사람. 딱 일주일 됐어요. 8월 2일 날. 그렇습니다. 또 그 사이에 또 틀어주셨다고. 그럼요. 아유, 저 뿌듯하게 지금 저희 천태만상 청취율이 아주 좋습니다. 아, 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곡이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 특정곡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네. 서른도 선생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을 해주셨고요. 물론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그만큼 공들여서 저의 옷을 딱 완벽한 옷을 찾아주시려고 선생님께서 정말 고민 많이 하셨어요. 그때 막 머리 찌끈찌끈 아프다고 막 계속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냉방병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마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노래가 팬들을 향한 마음을 담은 노래라고요. 내용이 또 사실 가사를 보시면 이 무대에 저를 세우게 해준 사람은 다름도 아닌 이제 팬분들이 계시기에 그게 가능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면으로 그런 사랑에 대한 하나의 보답 같은 느낌이고요. 이제 뭐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이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부르면서 느낀 게 팬분들뿐만이 아니고 주위에도 참 감사한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그럼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이, 친구가, 가족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곡으로 아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그런 분들의 응원이 있기에 또 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맞아요. 저도 참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참 감사한 일들이잖아요. 요즘 마음도 그렇잖아요. 막 사회도 좀 힘들고 이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해준 팬분들께 참 좋은 사람 요 노래를 딱 이 바치는 그런 거군요. 네. 이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한 이후로 팬층이 더 다양해졌잖아요. 네. 그리고 팬들의 사랑을 딱 좀 실감하실 것 같은데 어느 때 그렇게 느끼나요? 계속 방송부터 경연 때부터 정말 많이 느꼈고요. 너무 감사했고 최근에 는 이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버스 래핑. 옆에. 요새 상암동에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그 버스구나. 제가 나중에 꼭 그게 뭐 찾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위치까지요. 근데 래핑한 버스를 추적을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바로 지나가다 딱 옆에 있어. 저거 뭐야? 유턴해 해서 막 찍고 그랬습니다. 야, 그 얼굴을 봤을 때. 얼굴은 안 보고 그냥 그 외에 모든 걸 다 봤어요. 그 모든 래핑 자체가. 그렇죠. 래핑이 너무 잘 되고. 그것 때문에 축하 문자가 막 오는 거예요. 나 봤다. 여기서 버스. 너 봤다 이러면서. 그 래핑할 때가 막 찌긋찌긋하면 안 되는데 공기 잘 빼줘야 되거든요. 잘 빼야 됩니다. 야무지게 빠진 그 래핑 버스를 봤을 때 진짜 손태진 씨 딱 뵀을 때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감사해하시고 또 사람 참 좋다, 성격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성격은 좀 어떤가요? 그래도 뭐 이제 뭐 저는 스스로. 그런 얘기는 제 얼굴 보고 막 하지는 않잖아요. 야, 너 참 성격 좋다 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쵸. 누군가가 저를 소개할 때 그래도 성격이 좋다라는 얘기는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성격 좋다. 자랑인가요 이건? 아닙니다. 김경욱님도 이 아시는 분이야. 태진님 자체가 밝아요. 조명은 거들 뿐. 조명 철수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체가 밝으시고 막 아우라가 막 느껴지고 이명숙 네. 님은요. 오늘 방송 들으려고 아예 휴가 냈어요. 편히 들어야지 라고 해주셨고 현희숙 님 소개해 주세요. 네. 손태진 님 나온다고 해서 청소기도 못 돌리고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고 계시고 0585 네. 님은 손태진은 장르다. 주어 탁 손태진은 장르다. 정말 멋진 말이에요. 태진님의 노래는 저에게 울림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태진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저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음악으로 이렇게 뭔가 위로를 드리고 힐링을 드릴 수 있는 게 가장 좋은데 때로는 그냥 사람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게 그분들 삶에 약간 어떤 원동력이 됐든 어떤 도움을 주는 그렇죠. 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팬들인 뭐 아티스트를 닮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되게 많이 저희 팬분들이 되게 긍정적이게 모든 걸 생각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김건우님도 정말요. 오디션 네. 결승전까지 온 가족이 함께 손태진님 응원했습니다. 신곡 발매까지 하시고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응원하면서 그 날리지 않습니까? 네. 문자 맞죠? 그거 하나 또 보태주신 김건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이렇게 또 막 많은 활동들을 해오셨고 포르테디 콰트로 또 네. 활동도 하시면서 쭉 어릴 때부터의 꿈이 국민 가수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가장 처음 그렇습니다. 접했던 음악이 어떤 음악이었어요? 제가 외국에서 자라서 그런지 이제 네. 올드팝을 저희 부모님께서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드팝도 많이 듣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또 클래식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음악들로 많이 자랐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는 이제 트로트라는 이 장르, 이 국민 가수라는 그 얘기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결국 이제 중저음 가수로서 롤 모델이 있다면 약간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가수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프랭크 시나트라. 네, 그러면서 딱 그 중후한 딱 그 느낌의 젠틀맨 같은 느낌. 젠틀맨이다. 딱 그런 느낌의 가수가 되는 게 어떤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트로트 장르, 이 서인 가요를 접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파다 보니까 트로트 보니까? 1세대 선생님들 중에서 성악가 출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시네. 맞아요.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면서 이게 정답인가? 이게 내가 도전해야 될 건가? 하면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세대를 불문해서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장르가 네. 이 손태진 씨한테 딱 또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가수에서 트로트 가수로 도전을 한다는 게 사실 또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또 어떤 것 때문이었어요? 제 자신을 그만큼 더 사랑하려고 해서 네.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뭔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막 자아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1자, 2자, 3자 맞아요. 그러다가 또 아이덴티티 영화처럼 네. 또 완전히 분열되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다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데 맞아요. 때로는 어떤 경지를 넘어서려면 어떤 벽을 허물려면 진짜 제가 맞아요. 아무리 싫어도 그냥 해봐야 되는 게 그리고 또 한 번밖에 안 사는데 한번 지금 젊을 때 맞아요. 해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조금 큰 도전하는 그 자신감을 주었던 동기부여가 아닌가. 그래서 또 그 무대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힘을 얻으시고 네. 정은경님은 저희 시어머니께서는요 손태진님께 빠져서 스밍 방법을 배우시고 날마다 손태진님을 자랑하고 계세요. 이젠요 아들보다 태진님을 더 사랑하시는 듯해요. 아닙니다. 아들만큼만 사랑해 주셔도 전 도전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무대들을 보고 많은 분들한테 힘을 지금 주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불타는 장미단 그러니까 불타는 트롯맨에서 네. 몇 등? 감산 1등을 그러니까요. 네. 1등을 딱 그리고 그 전에 또 포르테디 콰트로 그렇죠. 그걸로 팬텀싱어에서도 에서도 우승을 또 차지를 했었는데 갑자기 왜 여기로 점프를 하죠? 이제 불타는 장미단으로 연결하려고. 네네네네네. 불타는 트롯맨에서 이제 네.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하고 어제 이제 불타는 장미단 저도 이제 그때 처음 뵀어요. 네. 불타는 장미단 선배님과 함께하는 이 그 뭐 주제는 뭐였는지 기억이 잘 그렇죠. 나진 않지만 네. 어찌됐든 그때 이제 만나 뵙고
듣고 알게 됐는데 어제는 불타는 장미단 여사친, 남사친 특집이었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 맞습니다. 손태진 씨의 여사친으로는 가수 정인 씨가 출연하셨잖아요. 네네. 정인 씨와는 어떻게 또 친해지게 되셨는지. 어, 원래 같은 소속사 식구이기도 하고요. 어, 근데 저희가 때로 이제 뭐 행사나 공연 같은 거를 자주 이제 기획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많이 다니기도 했고, 원래는 그 전에 조정치 형님, 아~ 그 남편분과 더 먼저 알게 되었는데, 그러셨구나. 어, 그러다가 겸사겸사 이제 친해지면서, 근데 제가 딱 느꼈던 게, 어, 한 번도 듀엣을 못한 거예요. 근데 예, 어제 저희 주제가 이제 듀엣 하고픈 사람과 함께 출연하는 그런 주제였는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흔쾌히 와주셔가지고 너무 잘 불렀던 것 같아요. 최선을 그 다해서 불렀습니다. 정인님도 참 좋은 사람이네요. 아우, 참 좋은 사람이죠. 어, 그리고 조정치. 네. 네. 그분도 참 좋은 사람이시고 좋은 사람 곁에 맞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고 네. 참 좋은 사람. 요 노래를 또 듣고 싶다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야, 기대됩니다, 여러분. 많이 또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예, 피드백 보내주시고, 아유, 라이브 준비해 주십시오. 참이에요. 참 좋다. 어, 노래도 참 좋거든요. 참 좋은 사람. 이 손태진 씨의 라이브 듣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반주 주십시오. 내가 말을 하진 않아도 난 벌써 알고 있어요. 그 눈빛 그 몸짓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난 이미 알고 있었죠.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난 벌써 알고 있었죠. 정말 고마운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 끊임없이 내게 사랑으로 이만큼 세워준 사람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밤하늘의 달빛같이 나에게 빛이 된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 끊임없이 내게 사랑으로 이만큼 세워준 사람 된 사람, 나에게 빛이 된
정말 뭔가 이렇게 막 몸이 좋게 변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아, 그런가요? 이 필터에 걸려지는 느낌 있잖아요. 와, 너무 좋습니다. 참 좋은 사람. 야, 참 좋군요. 김도행님께서 들으면 들을수록 좋고요. 라이브는 더더 좋네요. 이거 들으시는 김도행님은 참 좋은 사람. 김미숙님께서도 들어도 들어도 지난 감동의 쓰나미. 아이고, 쓰나미는 좋고. 아. 예, 예, 그렇지만 어찌됐든 예, 표현이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 참 좋은 사람 진짜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냥 감정이 휘몰아치는데요, 이거. 아유. 4458님께서 철통 보이스의 안정감으로 라이브가 CD 같아요. 흔들림 없는 침대 광고가 생각납니다. 아니, 근데 오히려 CD를 씹어 먹고 다시 거기에다가 다 입혀가지고 더 좋은 라이브. 어, 그런 건가요? 네, 라이브 들으신 여러분 참 좋은 사람. 감사합니다. 미소님 소개해주세요. 네, 미소님께서 손태진님 팬이라서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해요.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제가 더 감사하네요. 이런 게 좀 이게 자랑스러운 아티스트가 돼야 되는데 막 이미 너무 자랑스러우시지. 아니요, 계속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미소님도 손태진님 팬이라서요 자랑스럽고 말씀해드렸고, 이소정님은 네. 태진님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네, 팬이라서 자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미소님 참 좋은 사람. 네. 이소정님은요 태진님 따뜻한 목소리가 환한 미소가 이 세상을 비추는 햇빛이고 달빛이에요.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 또 가사거든요. 이제 별빛같이 나에게 빛이 된 사람. 빛이 꺼져 있으면 제가 아예 안 보이기 때문에 빛이 계셔주셔야지 제가 딱 환하게 빛나는 거 아닐까요? 그렇군요. 어우, 정말로 이 감동의 쓰나미. 아유, 감동의 진짜 하모니입니다. 우수키님 소개해주세요. 우리 남편은 집안에 자기 말고 손태진님이 같이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은근 질투합니다. 그래도 콘서트에 두 번 동행하고 팬이 되었어요. 같이 손잡고 가셨구나. 네, 얼마나 좋으셨을까. 이런 분들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얼떨결에 오셨는데 나중에 남편분이 더 흥얼거리신다고. 이런 게 최고 아닐까요? 최고죠. 네. 최고 중에 최고죠. 조미영님은 긍정적인 사고와 도전정신, 모험정신을 가진 태진님을 닮아가는 팬입니다. 감사해요. 아, 진짜 뭐라 그럴까요? 좀 옷도 하얀 걸 입으셔서 그런지 네. 백옷같이 하얀 분 같아. 이렇게 뭔가 도화지 같고 막 이렇게 참 좋은 분인 것 같아. 오늘 이 흰 옷을 입고 네. 제가 뭐 아침을 먹으면서도 정말 조심했습니다. 거의 약간으로 튀길까봐. 점심 뭐 드셨어요? 샌드위치요. 아, 그런데 튀길 건 별로 없네. 약간 다행이죠. 마요네즈 같은 거. 일부러 피했습니다. 저희가 싶어. 또 요 전에 이 질문을 쭉 보내주셨어요. 요거 밸런스 게임 쭉 이어갈게요. 선택 좀 잘하세요? 잘 못하는데 뭐 한번 해봐야죠.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86959님께서 네. 태진 가수님 궁금해요. MSG 없이 살기 또는 SNS 없이 살기. MSG 없이 뭘 선택하실랍니까? 이게 SNS라 그러면 모든 미디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SNS, 소셜 네트워크. 네. 그러면 저는 MSG를 없이 살겠습니다. 제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가수로서는 이 SNS가 없으면 더 큰일이 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또 아예 MSG조차를 맛보기도 못할 거예요. 네. 그냥 굶어 MSG 살 돈도 없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아연님께서 궁금하네요. 태진님 겁 많으신가요? 놀이동산에 간다면 바이킹 아니면 회전 목마? 저는 그래서 아무리 겁이 있어도 전 바이킹을 탑니다. 아니, 놀이동산까지 가서 바이킹 안 타면 아쉽잖아요. 좀 이렇게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좀 아니요, 정말 싫어합니다. 아, 싫어하지만. 네. 그냥 그래도 타겠다. 예, 타겠다. 네. 신윤정님은 평생 한 가지는 포기해야 한다면 고기 아니면 턱선. 고기냐 턱선이냐 포기해야 된다. 예. 와. 고기를 이거? 포기하면 턱선이 살죠. 그런 것도 있네요. 저는 턱선을 포기해야 되겠어요. 고기는 먹어줘야지. 아, 고기가 얼마나 종류가 많은데요. 턱선 정 안 되면 둥그란 턱선도 선입니다. 그렇죠. 네. 좋아요. 고기 어떤 고기 좋아하세요? 뭐 삼겹살 쪽도 있고, 삼겹살, 뭐 소고기 쪽도 있고, 항정살, 소고기. 갑자기 제가 아직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프네요. 근데 또 어떻게 하면 좋지? 최현주님께서 평생 라면 안 먹기, 평생 커피 안 마시기. 근데 성악을 또 전공하셨으니까 커피는 잘 안 드시지 않나요? 저 이거 커피인데요. 아하, 뾰뾰.
아, 커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물도 같이 마셔줘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이뇨작용, 이뇨작용. 네. 아, 근데 평생에 라면 안 먹기. 와, 라면을 어떻게 안 먹어요? 아, 그래 고민해보세요. 뭘 선택해야 될지요. 와, 커피도 종류가 너무 많은데. 에스프레소, 뭐 라떼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건데. 한 잔 드실 때도 있나요? 약간? 아, 물론이죠. 아침에. 아, 아침에 딱 먹어주면. 아, 잠깐만. 진짜 이건 너무 힘든데요? 자, 평생 라면을 안 먹을 거냐? 평생 커피를 안 마실 거냐? 커피를 안 먹겠습니다. 라면은 먹어줘야지. 커피는 뭐 어떤 다른 대체 음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차 뭐 이런 거. 예, 라면은 와. 아, 우리 DJ님은 어떻게? 저는 라면입니다. 아, 라면을. 네, 커피는 제가 잠을 잘 못 자는 스타일이라서. 아하, 알겠습니다. 자, 정인희님은 노년에 멀리 네. 보시네. 노년에 살고 싶은 곳은 도시냐 시골이냐? 시골 기준이 한 어느 정도까지인지 경기도 정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 정도. 아, 나는 잘. 전 도시에서 살겠습니다. 예, 네, 너무 도시를 좋아해가지고. 저 877 하나님은 에어컨 없는 여름 아니면 보일러 없는 겨울. 추위에 강하냐 더위에 강하냐? 보일러 없는 겨울을 하겠습니다. 예, 네, 왜냐면 겨울 때는 그냥 최대한 감싸면 되거든요. 입으면 되니까. 네, 근데 에어컨은 와 벗어도 막 어떻게 뭐 더 이상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네. 어쩔 수가 없지요. 이 더위도 더 더워지고. 그렇습니다. 5238님은요? 둘 중에 한 사람과 꼭 만나야 한다면 자주 우는 애인, 자주 화내는 애인. 아, 요거 헷갈린다. 분노 조절 장애냐? 뭐 저는 눈물. 자주 우는 애인을 택하겠습니다. 아, 우는 게 차라리 낫다. 네, 화는 조금 다른 걸로 많이 이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말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울 때 막 갑자기 뭐 울 때도 뭐 막 행동으로 갈 수도 있죠. 우와 이러면서요? 자, 눈물이냐? 그래도 우는. 네, 그래도 근데 두 분 다 좀 뭐 병원을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죠. 아니 근데 우는 애인, 자주 우는 애인 선택. 자, 877 하나님은 둘 중에 꼭 해야 한다면 네. 혼자 뷔페 가기, 혼자 놀이공원 가기. 와, 뷔페를 가겠습니다. 오. 네, 뷔페는 정말 구석이라도 찾아서. 왜냐면 뷔페에 나가서 이렇게 뭐 음식 덜고 있을 때 혼자 왔는지 몇 명이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구석 가서 먹으면 돼요. 야, 그 빠른 시간에 확 돌아가시는 뇌가. 놀이동산은 줄을 서고 있는데 끝까지 일행이 안 오는 그런 듯한 느낌이죠. 네. 좀 외롭다, 더 좀 같이 타는 거니까. 슬픕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요 밸런스 게임에 이어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고 있어요. 네. 다음에 요거 들꽃이라는 노래 띄워드릴 건데 어떤 곡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주병선 선생님의 곡인데요. 칠갑산의 주병선 선생님. 맞습니다. 근데 또 제가 선곡한 곡 중에 이제 커버로 불렀던 곡 중에 그래도 좀 저랑 잘 맞지 않았나 싶었던 노래인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요 들꽃 이 손태진 씨의 목소리로 듣고요. 3부로 돌아올게요. 하늘 발걸음 따라서 당신이 보고 싶은 밤 가슴 속에 가득 별님처럼 가득 당신 얼굴이 아련해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손님 가수 손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손태진 씨가 네. 이제 소속된 팀이 이제 두 팀이 됐어요. 포르테디 콰트로랑 신의 손. 네. 앞으로 활동은 두 팀을 병행하면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아무래도 신의 손으로 뭐 물론 제가 신곡이 나와서 그런지 활동은 뭐 신의 손은 이제 불탄 장미단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르티지 콰트로도 얼른 다시 뭉쳐서 뭔가 또 나와야죠. 네. 신의 손 이제 신성 씨, 에녹 씨, 손태진 씨 이렇게 뭉쳐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건데 정통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에 신의 손이 출연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가서 좀 어떤 그러면은 좀 노래를 선보이시는 건가요? 아 이게 저희가 음악 프로그램 심지어 어제 딱 녹화를 마쳤는데요. 네. 뭔가 손태진과 프렌즈 느낌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폭을 넓히면서 다양한 곡들로 이렇게 채워서 이제 방청하신 분들과 함께 하는 자리였는데 그래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되게 좀 가깝게 이제 그 방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바로 가까이 더 소통을 있죠. 소통을 할 수 있고 좀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셋 중에 리더는 그럼 손태진 씨입니까? 아니요, 되게 좀 확실하게 뭐 리더라는 얘기는 해본 적은 없는데 리더하면 원래 나이 순 아닌가요? 나이 순이면은 우리 에녹 형. 아 네, 알겠습니다. 에녹 형 이거 듣고 있으면 되게 괜히 지금 뭐 하고 있다 귀 긁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지 뭐. 좋은 건데 리더. 포트레디 콰트로 할 때랑 이제 신의 손을 할 때 좀 약간 뭐가 달라요? 어떻게? 사실 좀 역할이 좀 다른가요? 역할은 확실히 있죠. 포르테니 콰트로는 저희 다 뭐 이제 파트라는 게 또 있고 제가 또 이렇게 서포트할 때 서포트하고 그리고 뭐 그 구성이라는 게 이미 네 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발성적으로도 좀 많이 다르니까. 다르고요. 신의 송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저희의 색깔을 더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워낙 세 명이 다른 그렇죠. 세 명의 매력을 갖고 있는 보이스들이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잘 어우러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군요. 좀 뭐라 그럴까 음악에 있어서 막 주장을 좀 내시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신가요? 많이 내려고는 해요. 음악적으로는 특히나 더 그렇고 그리고 또 중창 생활을 좀 했다 보니까 이제 화음이나 구성이나 이런 걸 좀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럼 형들은 너무 감사하게 제 대놓고 그냥 다 맡기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던지는 건가요? 저한테 잠깐만 그러네요. 도맡아라 이거죠. 아 그렇죠. 근데 또 뭐 과제 막 혼자 다 하는 막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고기 먹으러 갔을 때 저는 남이 굽는 것보다 제가 구워놓는 게 편하세요? 더 마음 편해요. 저거 왜 안 뒤집지? 이러고 불편하게 있는 게 저는 더 싫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편이시구나. 제가 그냥 합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라고들 하는데 자 그거 유형 뭔가요? 저는 ESFP입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인님은 커다란 TV로 보는 라디오를 틀어서 태진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하셨고 다시 줄여주셨던 것 같은데 크게 지금 보고 계세요. 주은이님도 여기 소개해주세요. 네, 음악으로 이렇게 행복을 누린 적이 없었는데 태진님 알고서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이게 음악이 주는 행복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냥 녹아든다. 자 그리고 4045님은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었는데 태진님 노래를 통해서 행복한 날들 보내고 있습니다 해주셨고요. 강허영님 소개해 주세요. 네, 태진님 어제 사생대회 그림 실력이 상당하시던데 비주얼도 좋아 키도 커 목소리는 말해 뭐해 인성도 최고 거기 유머에 장난기까지 태진님 못하는 거 있기나 한가요? 궁금합니다. 못하는 게 뭔가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거 질문이네요. 강허영님. 저는 못하는 거를 절대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항상 못하는 거를 숨기려고 하는 편이어서 맞아요. 네. 그래야지 좋은 게 아닌가. 근데 뭐 사실 못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냥 팬분들께서는 못해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포장을 해주시니까 그렇지. 그게 또 매력이고 그게 또 감동적인 거죠. 뭐 어제 그림 그냥 정말 엉망으로 그렸거든요. 근데 제가 1등을 했어요 어제. 그 그림도 아트 제가 그림을 못 봤지만 그 아트지 그래도. 제가 신성형을 그렸는데 네 너무 포인트를 잘 살려서 그려서 그런지 이상하게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신성형은 되게 무척 화났었습니다. 그렇군요. 화를 돋궜군요. 그렇습니다. 자 3092님도 소개해주세요. 먹는 걸 포기 못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날씬하신 거예요? 경연 때 몸무게가 엄청 빠졌다고 듣긴 했는데 지금은 회복되신 거예요? 경연하시느라 고생을 또 많이 하셨잖아요. 경연을 위해서 사실 조금 다이어트를 했다가 많이 좀 빠진 후에는 이제 그냥 먹어야지 하면서 있었는데
먹어도 빠졌어요. 그때는 신경을 많이 쓰니까 네. 그때 당시 좀 많이 힘들었었죠. 그래도 그렇죠. 준비하시느라.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뇌가 더 많이 활동을 해서 그런지 좀 많이 빠졌던 것 같고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 한 3kg, 4kg 다시 올라왔고요. 좀 이렇게 드시고 네. 아까도 말한 듯이 라면이랑 고기를 또 즐겨 드시고 지금 전 이거 끝나고 어딜 가서 먹지 이 생각을 지금 머릿속에서 빼낼래야 빼낼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러면은 약간 허기질 때 노래가 잘 나오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좀 든든하게 먹었을 때 나오는 스타일이세요? 그래도 조금 채워야죠. 아 채워야 돼. 안 그러면 힘이 안 나니까. 요거 그럼 어떡하지? 요거 빈속에 별과 당신 라이브 들을 수 있을까요? 아하 네. 제가 이거는 에녹 형이랑 불렀었었는데 네네. 박구윤 선배님의 또 이제 별과 당신 되게 구윤 형님이 불렀을 것 같지 않은 곡이에요. 아 저도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생소한 걸요. 네, 딱 들으시면 구윤 이렇게 오빠가? 됩니다. 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윤 씨의 별과 당신 이 노래를요 손태진 씨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자 천상이 여러분 역시나 감상평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촉촉한 제목이군요. 박구윤 오빠한테 선배님한테 이런 또 촉촉한 제목이 있을 줄이야. 별과 당신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별 보러 갑시다 나와 두 손을 맞잡고 반변선 강길을 따라 산들 바람을 맞으며 별 보러 갑시다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1월산 불냄새 가득 별빛이 반짝이는 곳 별 하나에 추억을 쌓고 별을 보며 사랑도 하고 우리 비춰주는 하늘을 보며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밤하늘 반딧불이도 우리를 반겨주네요 별 하나에 추억을 쌓고 별을 보며 사랑도 하고 우리를 비춰주는 하늘을 보며 밤하늘 반딧불이도 우리를 반겨주네요 사랑 가득 영향으로 나랑 별 보러 갑시다 부드럽고 이렇게 부드러울 수
수가. 지금 별도 미끄러져요. 당신도 너무나 녹아듭니다. 별과 당신. 손태진 씨의 라이브 여러분 들으셨어요. 정인홍 님께서 대박 대박 별과 당신 솔로로 듣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김미숙 님은 선샤인과 함께 영원히 손잡고 가요. 어디든지요. 뭐 손이 나가셨네. 네. 또 이렇게 또 해주셨네요. 라임을 살려서 선샤인과 함께 손잡고 가요. 아 그리고 또 저의 네. 팬카페 이름이 손샤인이거든요. 아 손샤인. 손샤인. 이정욱 님 소개해주세요. 밝은 노래 깜찍한 노래 기분이 상쾌하게 되네요. 제 귀에 속삭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어쩜 이렇게 또 이렇게 낭만적이실까. 네. 아 근데 박구현 선배님께서 이런 감성이 있을 거라고 상상 못하셨죠? 예. 영양 쪽에 이거 네. 뭐 저건가요? 그 투자를 받아서 만든 곡인가요? 영양 쪽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은근 국내에도 밤에 별 보기 좋은 곳들이 곳곳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 가봐야 되겠다라면서 또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김정희님께서 안 그래도 선샤인과 영양에서 우리 팬미팅해요. 별을 보면서. 그것도 되게 낭만적이겠네요. 예예. 예. 네. 선샤인 그 많은 분들 영양에서 별 보면서 네. 영양가 넘치는 음식들을 먹는. 죄송합니다. 와우. 저 지금 신성 씨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신수연 씨인 줄 알았어요, 진짜. 6413님께서는 네. 안동에 사는 손태진을 사랑하는 선샤인입니다. 태진님 덕분에 매일 행복합니다. 태진님 올해 안에 단콘이나 단독 콘서트나 팬미팅 계획 하고 계시나요? 꼭 해주세요라고. 사실 저 조심스럽긴 한데 이번에 참 좋은 사람 그 곡을 가지고 제가 약간 좀 공약을 걸었었어요. 공약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뭐 그 아직 그게 뭐 차트 인 하기 전이었는데 이제 네. 발매한 날에 뭐 20위 안에 들면 이렇게 20위 안에 들면 팬미팅을 뭐 하겠다 이렇게 툭 던졌는데 그게 첫째 날에 갑자기 13위를 해버려가지고 차트 막 지금 회사가 좀 분주하게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행복한 공약이네요. 그래서 지금 팬미팅을 이제 그래도 준비 중이시고 약속을 한 만큼 어떻게 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좋아하시네요. 심정아님은 매번 엄마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빠가 섭섭해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이게 자세히 들으시면 제가 엄마라고 안 하고 엄빠라고 해서 이제 두 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엄빠. 그러면은 가족 관계가 제가 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형은 있는데 부모님이 지금 해외에 계시다 보니까 이제 자주 뵙지는 못하고 이제 아마 근데 해외에서도 지금 뭐 라디오를 듣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요 여기 또 스터디 카페에서 보는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4745님도 계세요. 네. 3745님 반수생인데 힘든 날들 속에 태진님이 많은 미로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늘 감사해요 해주셨거든요. 위로 받으시면서 공부하셔서 이번에 화이팅 하시길 좋은 성적 있으시길 결과 나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6977님께서 소개해주세요. TV에서 패러글라이딩도 하시고 번지점프도 하셨는데 어떤 것이 더 무서우셨나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거는 번지점프였어요. 제가 이번에 프로그램 때문에 갑자기 저희 서프라이즈로 이제 번지점프 때 오르게 됐어요. 네. 솔직히 너무 짜증이 났는데도 프로그램 막 짜증 나네. 이게 막 스트레스 지수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무서우니까. 그리고 뛰어내려. 네. 했었어야 근데 진짜 됐어요. 프로그램을 위해서 네. 진짜 뛰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근데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할 겁니다. 네. 저는 번지 점프를 해본 적은 없는데 네. 패러글라이딩하고 이게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래서 저 내려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대성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면 번지 점프 못 하십니다. 그래요? 네, 이게 무섭구나. 뛰기 전까지가 그 과정이 되게 정말 뛰고 나선 어땠어요? 온갖 스트레스와 고민들을 한꺼번에 1년치를 다 받는 듯한 느낌이에요. 예. 네. 너무 그래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서 그런지 그래도 잘 도전했다는 있지만 네. 안 할 겁니다. 그렇군요. 한 번으로. 네. 진짜 귀한 또 프로그램 그 시간이네요, 사실. 그렇죠. 덕분에 아주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앞으로 활동 계획 이제 팬미팅 이야기해 주시고 13위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솔로곡 활동도 하시고요. 또 유닛 신의 손 노래도 나올 거고 네. 불타는 트롯맨 전국 투어도 계속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불타는 트롯맨 전국 투어가 저번 주말에 이제 수원으로 끝이 났어요. 11개 네. 도시를 돌았는데 근데 너무 덕분에 감사한 게 이제 탑세븐의 앵콜 콘서트를 또 오픈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8월 25일부터 또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세 도시만 돌아요. 아, 세 도시 어디죠? 근데 이제 서울하고 천안하고 울산 이렇게 돕니다.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이게 셀리스트도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서울, 천안, 울산에서 또 이 손태진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도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참 바쁘시겠어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소감 어떠신지 한 말씀 여쭐게요. 너무 전 그냥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맨 처음에 이제 대화를 나눴을 때 비해서 이제 여기 읽는 약간 그 톤이 너무 온도 차이가 커서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근데 어떻게 그 끼를 내재 이렇게 억누르고 계시는지 지금 읽는 톤이 약간 누르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었나요? 아, 빵하고 터뜨리고 싶은데 네. 남은 여름 어떻게 또 보내실 계획이시죠? 약간 그렇게 이런 느낌 왔다 갔다를 하시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도 점점 편해졌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오며 가며.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노래 신청해 주셨다고요. DJ DOC의 해변으로 가요를 네. 이제 가시는 길에 네. 요청을 하셨다고요. 또 이 무더위 잘 이겨내시라고 제가 준비도 했고 사실 저희 콘서트 때 최근에 이제 여름 때는 해변으로 가요를 불렀는데 네. 또 그래서 생각난 김에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유 네. 손태진님께서 직접 신청해주신 DJ DOC의 해변으로 가요 띄워드리면서 손태진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손태진님. 별이 쏟아. 에러, 에러, 에러.